배달이 안 되면 우리가 만든다. 오늘은 응급실 떡볶이 자막 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와! 자, 그래서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매운 양념을 다 꺼냈어. 고추장, 고춧가루, 후추, 핫소스, 불닭소스, 송주블랙면, 캡사이신 이렇게 총 출동을 했어. 물만두, 메추리알, 떡볶이떡, 어묵. 이게 크게 썰어져 있었어. 자막 맛은? 그래도 크게 썰어져 있잖아. 그게 맛있겠지. 어묵은 요 크기로 썰어져 있었어. 요 크기. 긴 어묵이 있었어. 그대로. 그대로? 그래, 그대로. 제일 중요한 떡, 메추리알, 우루루루루, 물만두 들어가. 일단 식용유 좀 넣어야 되겠죠? 자, 기름을 좀 두르고. 양념을 어떻게 만들어야 죽을 맛이 나오노? 캡사이신 한 바가지 옆으로 물엿 좀 넣고. 물엿. 두 숟가락 일단 넣었습니다. 고춧가루. 우와, 이거 완전 사망인데. 그만 열어. 그것만 해도 맛있겠다. 이것만 해도 맛있겠는데. 이게 엄마 맛있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죽여줘야 된다니까. 사망을 시켜야 된다니까. 핫소스. 우와. 이거 갖고 되겠나? 안 돼. 그건 안 된다. 송주블랙면. 아! 이거 갖고도 안 된다. 후춧가루. 핵불닭소스. 우와. 이게 바로 사망의 맛. 근데 먹을 수 없어. 사망의 소스 들어갑니다. 근데 색깔은 먹을만한데. 이건 사망 맛이 아니다. 이거는 염라에 대한 대면 맛이다. 젓는데 매워 죽겠다. 며칠 후 요령한 건들한 날이. 난 좀 이따가 한번 보충하러 갈게. 엄청 쉬운 기억이잖아. 그러면 안 먹으려고 뻥치는 거 같니? 야, 이거 먹고 가라. 아니, 배도 안 고프다. 아니, 먹고 가야지. 그래도 이제 다 됐다. 자, 옮겨주세요. 옮기자.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. 이거는 산 거. 내가 이 두 개를 먹고 일단 판단해 볼게. 내 게 매운지 이가 매운지. 맛있는 게 쓰임 없다. 그 다음 내 거. 내가 만든 거 먹어볼게. 아유, 넘겨진다. 할머니는 맛도 안 보고 국물 한번 찍어 먹고 뭐 벌써 맛이 갔노? 어머니, 나는 학원에 보충하러 갈랍니다. 이걸로 빨리 온다. 좋은 말 할 때 빨리 온다. 어디 빨리 온다. 빨리 와. 내가 시험 기간에 학원을 안 가면 아이들 다 좋아하는데 이거 먹고 사망하면 좋아하겠는데 장수 죽는다. 감은 안 된다. 나도 먹어야 된다.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어? 근데 이게 더 맛있잖아. 마늘 만들기 더 맛있다. 참으면서 먹을 수 있는 매운 맛이다. 떠보니까 더 맵다.